1300억을 들여 만든 건물인데 4년째 아무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름 있고 분양받았던 아파트 주민들과 자영업자들만 죽을 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시청자 여러분. 요새 날씨가 선선한데 이럴 때일수록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시고 건강을 잘 돌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뭐 그러는데 올여름 온탕, 올겨울은 냉탕. 저 의아둥둥 잘 지내보입시다. 여기도 참 기가 막힌 현장인데요. 제가 진작에 와보려고 했다가 더 어이없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그냥 1년 뒤인 지금 이래 와봤습니다. 금액적으로 1300억이면 지산 이런 데보다는 조금 막 금액이 좀 빠지거든요. 화기사 로블랜드 저거는 뭐 7천억씩 되는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그런 걸 먼저 보여드려야죠. 그나저나 창원이 또 똥볼을 좀 계속 찹니다. 로블랜드부터 시작해가 파룡터널, SBRT 등등 문제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도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창원 문화복합공간, 일명 SM타운입니다. SM 아시죠? 그 소녀시대하고 보아하고 있는 바로 그 이수만 사장, 바로 그 회사입니다. 한국 최고의 기획사 되시겠습니다. 동방신기도 있네요. 참 오래된 그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 창원이라는 남도에 SM타운이라는 복합공간이 지어졌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돈만 1300억이나 날려먹게 생긴 그런 내용이었시다. 창원 SM타운은 8년 전 2016년 4월에 본격화됐습니다. 시행사가 주식회사 창원 아티움 시티고, 자, 운영사인 SM 엔터테인먼트가 창원시와 실시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 안에는 홀로그램 공연장 같은 것도 있고, 스튜디오, 스타샵 등다 있답니다. 물건 팔수 있는 상업 공간도 억수로 갖춰져 있고, 카페도 입점할 수 있고, 케이팝 성지를 만들자는데 다 같이 으쌰으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류가 계속 커지면서 이 정도 되면 뭐 해도 되겠다 쿠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문제가 꼬입니다. 사실 창원시는 이 시유지를 아파트로 개발해가 뭐 팔아먹는 것의 핵심이었고 SM타운이나 주변 상권 개발은 뭐 이것을 빌미로 받아낸 공짜 공고물 막 그런 거에 불과했습니다. 창원시는 SM타운 옆에 시유지에 49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했고 또 대신에 이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요거를 짓고 또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었지요. 운영은 SM이 다 맡고요. 아파트 분양은 당연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SM타운은 3년 전인 2021년에 준공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이것도 1년이나 지체된 승인입니다. 중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행사가 준공 승인 요청을 했지만, 창원시 측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자일피일 미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준공은 또안 해줄 수 없고, 그 사이 수익 검증이나, 검찰 고발, 뭐, 이런 소음이나 일으키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운영 협약을 꾸역꾸역 체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행사는 대단히 억울한 입장입니다. 엎질러 놓고 보니, 사업성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은 폭탄을 시행사에 오히려 떠넘기려고 했다고 시행사는 주장을 합니다. 이 거대한 복합타운이 들어온다고 홍보를 하면서 상가도 주변에 엄청나게 짓고
또 아파트도 49층, 4개동, 총 1,100가구 규모, 오피스텔은 최고 29층짜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훈 씨도 뭐 이렇다 할 이유와 설명이 없이 완공 안한 것은 시행사 탓이라면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공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업에 자신이 있었다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왜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소송만 하려고 하지 사업을 어떻게든 재개하려는 막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건물 다 지어졌으면 뭐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결국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분양 사업이 주 목적이었고, 이 SM타운은 분양 허가의 대가로 받아낸 마 공고물인데, 문제는 이 공고물이 오픈을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 해도 텅텅 빈 공실 폭탄에다가 파리가 날릴 것 같으니까 마 그런 실정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가 시행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같습니다. 저 로버랜드는 마산 구산면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뭐잘 보이지는 않는다 치더라도 이거는 창원대로에서 제일 넓은 곳에 여기 흙물 있어 하면서 실정을 뭐 강구를 하는 꼴이니 상당한 부담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원이 아무리 100만 인구의 특례 도시라 하더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고 그나마 한류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 타겟이 되어야 하는데 창원의 외국인이 관광 올 이유가 마 1도 없습니다. 이 건물 하나 보고 아, 그들이 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여기를 보세요. 상가 단지 전부 공실에다가 입점했다가도 폐업하고 떠난 자영업자들이 막한 트럭입니다. 사업 구상 당시에는 자, 이먼곳 창원까지 K-pop 스타들이 내려와서 가끔 얼굴도 내비치고 외국인들과 팬들도 북적이고 막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 여기 창원 파룡동이 항상 인구 유동이 많고 젊음으로 넘치면서 옆 상가 단지에도 소비가 왕창 잘될 거라는 막 그런 탁상 행정을 했겠지요. 그런 공상을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앉아서 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돈도 없는 데다가 또내 돈이고 근데 공무원들은 남의 돈이고 아파트 일단 지어가 인허가 과정에서 재미 보면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런 식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뭐,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창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만 열심히 할수 있도록, 뭐, 그런 쪽에 세금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